안녕하세요. 유튜버 귀농 7년 차입니다. 저는 지금 스마트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단독형 농가를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마침 이곳이 고추 농가라고 하네요. 저도 노지 고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기대되는데요. 오늘 일정을 함께해 주실 예비 스마트파머 김수정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농부님을 만나서 어떻게 설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와, 야, 12월인데 고추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러게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추 따고 계셨나 봐요. 네.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하셨는지. 3천만 원을 구조받고 자부담 3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컨설턴트 분이 한 세 번 정도 방문해서 도움 주신다고 했는데 네. 뭐 어떤 도움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장비가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네네. 그런 장비 알아보는 것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디에 설치를 할까, 어떻게 넣을까, 네네. 어떻게 활용할까. 아, 이게 이제 스마트팜 컨트롤러 기계인데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작동을 다 해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어서 인터넷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채팅되어 있는 값으로 이게 작동을 이렇게 해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요. 여기 농장에 보니까 환기팬이 다른 농장에 비해서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 작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산들바람이 불어야 된대요. 이제 강하게 바람이 불면은 영향이 안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거를 여러 개 설치해서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환경이 이제 고루 똑같이 이게 할 수 있게. 이제 국내 회사도 있고 국외 회사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어디 회사가 설치가 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X라고 하는 회사였는데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제 작동하는 그런 것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기 와서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고 기술이 집착이 되다 보니까는 회사도 발전되고 저희도 이제 발전되고 뭐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단독형 한동 기준으로 했을 적에 연간 매출액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2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순수익이요? 네. 가격 좋을 적에 8천만 원 정도. 이 한동에서요? 네네,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수확하는 게 한 몇 달 정도 돼요? 제가 많이 했을 때는 11월부터 8월까지 했을 때가 그 제일 길게 했던 것 같아요. 한 9개월 정도를 수확을 했나 보네요. 고추 따는 거를 9개월을요? 네. 와. 그 전과 달라진 뭐 성과가 있을까요? 일단 편해요. 아, 그런가요? 네, 많이 편하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해외를 이제 한 10번 정도 나왔다 와요. 그냥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그리고 뭐 금액적인 것도 뭐 괜찮으니까. 아, 그럼 지금 이 스마트팜 시설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뭐 다 제어하고 확인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전부 다 돼요. 그럼 내가 해외여행을 가서 해외에 있더라도 내 농장 상황을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럼요. 여기 한국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이 진짜 없어지는 거군요. 오늘 저희가 스마트팜 선도 농가 첫 번째 사례로 단독형 농가를 둘러보았는데요. 저도 마침 노지 고추 농사를 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두 번째 사례로 연동형 농가를 둘러볼 예정이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시청해 주세요. 이따 만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귀농 7년 차입니다. 지난번엔 저희가 스마트팜 선도 농가 중에 단독형을 둘러봤었는데요. 오늘은 규모가 좀 더 큰 연동형 시설을 둘러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예비 스마트팜이죠. 여국현 농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농장에 이제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선도 농가를 방문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와. 이야. 여기 규모가 엄청 크네요. 와.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하우스는 보조사업을 받아서 지었고 네. 스마트팜도 그 50% 보조사업이 지원이 됐었고요. 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컴퓨터하고 센서들은 한 2천만 원대였는데 다른 시설들, 예를 들어서 유동팬이라든가 네. 환기 배기팬, 양액기 이런 것도 스마트팜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5,200만 원 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부담인 5,200이니까 2,600만 원이네요. 아, 50% 지원받고 50%, 50% 네. 자부담으로 하신 네. 거예요? 자, 들어오세요. 네. 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LPG 난방 겸 CO2 발생기 판넬이 있고 그 다음에 습도 조절하는 포급 컨트롤 판넬이 있고 무인방제기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는 양액실인데 여기 보면은 양액기하고 여기 양액통들이 배열되어 있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이제 CO2하고 난방기 판넬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네네.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팜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제어를 할 수 있게 그런 판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관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내부에 식물들 관찰하고 그 다음에 천창이 잘 닫히고 열리는지 볼 수 있도록 카메라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환경제어기 컴퓨터거든요. 여기서는 각 센서들의 값을 여기에 다 보여주고 있고 농장주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그걸 기준으로 얘가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배지에 대한 환경에 대한 컴퓨터인데 네. 작물이 물을 먹고 있는지 또 배액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물 관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 진행하시면서 컨설턴트 분께 어떤 뭐 특별한 도움을 받은 게 있으시다면 얘기 좀 해주세요. 스마트팜 그 프로그램에 이 온실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설명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컨설턴트들이 답변을 잘 해줍니다. 두 번째는 아, 공사 예, 중간에 한번 오신 예, 거죠? 그때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제대로 활용을 어떻게 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컨설턴트들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올 때 컨설턴트들한테 질문할 거를 많이 좀 생각해 놓고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1년에 이 정도 규모로 하시면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제 거를 공개하기는 좀 네. 하지만 어쨌든 스마트팜 온실들의 평균치들이 네. 1년에 2,000평이면 네. 2억 5천에서 3억 5천 사이지만 네. 가운데로 하면 3억? 3억 정도? 네. 순수익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3분의 1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변수들에 따라서 좀 틀려질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교육하는 시간에 많이 투자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느끼거든요. 스마트팜은 컴퓨터가 운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센서들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농사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기계를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네.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체를 하면 또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네. 내구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해야 되고 업체들하고 상의를 잘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컨설턴트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네. 분들한테 네.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농업인 또 시작하는 청년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또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단동형 그리고 오늘 연동형까지 둘러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스마트팜 선도농가 마지막 사례죠. 첨단 유리온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지켜봐주세요.